한국 너무 사랑하는 프랑스어 멜로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엄청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거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글이에요.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받고 있는 한글의 매력,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Let's go! 자, 제가 사진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한글 얘기할 때 세종대왕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외국인 친구들 혹시나 세종대왕 누구인지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So, I'm gonna show you a picture. You're gonna tell me if you know this person or not, okay? Okay. Do you know this person? Maybe... Oh! Oh, yes! Sejong! So you know what he did, right? Yes. What did he do? Well, he invented Hangul. Exactly! He invented this beautiful alphabet that you see everywhere. So you know about Hangul, right? Yes. Oh.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우리 아기. 아, 우리 아기. 어, 남편. 오, 남편. You're gonna tell me if you know who this person is. Okay. Okay? I'm gonna show you. One, two, three. An emperor? An emperor? Okay, yes, he is. He is. Okay. But do you know what this emperor d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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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I will introduce to you. Okay. This is King Sejong. Okay? Okay. And then he is the one that invented the beautiful Hangul, which is the Korean alphabet that you see everywh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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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One, Ready? Two, three. King Sejong. Oh! King Sejong. Oh! He is the fifth king of Joseon Dynasty. Whoa! Oh! Yes. Yes! Do you know why he's famous? He created Hangul. Oh! Oh! Yeah. Easy or interesting thing about Hangul? The most interesting thing about Hangul, I think the writing. The writing?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everything else I know. 아, yeah. 와, 한글 얘기해봤는데요. 오, 역시 한글 인기가 남다르네요. 어,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어 어학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 너무 궁금한데요.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여기 한글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잘 찾아왔어요? 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그럼 선생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네. 혹시 여기 어떤 것인지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저희는 한국인의 정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어학단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한글 자모부터 원어민 화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와, 좋은데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눈을 팔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을 핀다. 어떻게 알았어요? 가사로 아, 한눈 팔지 마 이런 말? 한눈 팔지 마. 아, 손을 놓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손을 놓았어. 그렇죠, 보낸 거지. 그치, 멜로디 씨 잘하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출 때 어? 나 잠시 손을 놨어. 졸라 한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어요? 저는 18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귀에 너무 예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한국 노래였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미나미시네요 라는 드라마를 보고 아 네, 알죠. 한두 개씩 들리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부터? 3년 전? 네. 아, 와. 시작했어요. 그, 책을 사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혼자서 했었어요. 그럼 수업 들 때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표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속이 답답하다, 시원하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어 못하는 이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요. 진짜. 우와, 근데 진짜 한국어 진짜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요? 자고 있을 때는 눈뜨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을 자는 거지. 맞죠? 여러분, 눈을 붙이다는 아주 잠깐 자는 겁니다. 선생님, 한글의 인기가 많이 높아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K-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K-POP, 멜로디 씨도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언니나 오빠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글로 이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 있죠? 자, 여러분 다 됐나요? 네.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긴장돼. 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글자가 너무 예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한글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한! 한글에 대해 한마디만 할게요. 글! 글로벌. 한글 배울 때 한글의 가장 큰 매력을 뭐라고 생각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소리만 알면 글자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간단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한글로 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멜로디 언니와 같이 수업했는데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한 여기 앱으로 한글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맞아요? 아, 저희 대표님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어디 계세요? 아, 대표님은요?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오케이. 네. 똑똑! 대표님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업체 한컴 지니케이의 이광헌 대표라고 합니다. 오! 그럼 여기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네.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실시간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말을 연습을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와, AI까지 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học một bài hội thoại và 네, 떼이마스 자고 있어요. 이다, 해요, 아니다, 후면 자요주의 신마다나 在这里 리모지즈가 또 미친 떡볶 닭고기와 샐러드 먹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멜로디 씨.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오늘
오늘은 한국어 뭐뭐 밖에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밖에, outdoors.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어는 outdoor 말고도 명사 다음에 밖에를 써서 네.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때 네, 그럴 때도 써요. 수업 잘 듣고 근데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또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거 이제 저희 앱이 있어요. 앱을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레몬차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좋아요. 레몬차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좋아요. 우와, 잘했어요. 너무 잘 읽었어요. 아니, 번호? 아니까? 물론. 줄어서서? 그러면 찍어야죠. 오케이. 자, 과연 멜로디의 점수는? 등급 없대요. 와, 축하드려요. 아,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게요, 멜로디 씨 열심히 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노력하면 네,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앱을 쓰는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한류 문화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생각보다 나이 젊은데요. 네. 그럼 대표님 앞으로 목표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멜로디님처럼 이제 저희 앱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저희 앱 그리고 웹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한글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플랫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한글의 이미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왔는데요. 피디님, 체험은 어떤 건가요? 힌트 주세요. 근데 가보시면 아세요. 알려주세요. 빨리 가보세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오, 여기 뭐예요? 와, 여기 분위기 대단하다. 한글이다. 근데 못 읽을 것 같은데요? 독이 열 나나나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귀신스러 오셨나요? 그렇나 봐요. 맞아요, 피디님?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서예가이기도 하고 이제 캘리그라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또 이제 재료를 사와서 판매도 하면서 또 제가 쓰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우와, 캘리그라피? 네. 근데 정확하게 캘리그라피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캘리그라피는 네. 이제 아름다운 글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 서예도 있지만 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쓸 수 있는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해요. 그럼 오늘 캘리그라피 배우려고요? 네네. 오케이. 선생님 세팅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네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서예할 때 네. 문방사우라고 해서 네 가지 재료가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여기는 벼루 그리고 여기는 붓. 네, 여기는 화산지. 화산지. 네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네. 문방사우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먼저 붓 잡는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붓은 잡아보시면 이렇게 펜 잡듯이 네. 잡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펜 말고 두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잡으면 더 힘있게 쓸 수 있어요. 아, 좀 편하게 쓸게요. 아, 네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를 네. 단구법이라고 해서 단구법. 네. 오케이, 단구법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따라서 네. 써보세요. 이거 쟤? 뭐지? 오! 피디님, 로고 바꿔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종이도 네. 만져보시면 네.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종이도 앞뒤가 있어서 아~ 부드러운 부분이 아~ 앞쪽. 어, 맞아요, 맞아요. 네네. 아, 우와. 안 예뻐요. 답답해. 아. 어, 근데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 네. 서예가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서 글씨 써 많이 오시거든요. 저처럼 외국인 많이 오시는가요? 보통은 유럽 쪽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게 한글이 너무 예쁘니까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가고 싶으셔서 네. 오셔서 작품도 만들어 가고요. 그럼 외국인들 이거 할 때 네. 뭐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 뭐라고 해요? 보통. 한글로 된 자기 이름이 너무 예뻐서 다들 그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듣는 것만 어? 요. 아니 왜 두 번 무컨과일을 먹었어요? 아, 원래 사람은 한 개만 해야 돼요. 과. 네, 과하게. 휴. 검은 고양이 네로 랄랄랄랄랄랄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한칼씨 뭐 하세요? 아니... 어, 네.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숨기시죠? 아니요. 어. 아니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글씨 연습하셔야죠. 왜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아니... 글씨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또 다른 글씨체도 한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 네.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 한 번, 두 번. 휴. 네. 글 다 쓰고 있는데. 네. 왜 마음 떨리지? 아, 네. 짜잔. 선생님이 나랑 같이 있었던 한글. 와, 너무 뿌듯해요. 아, 네. 멜론 씨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채인데요. 오늘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제가 선물로 하나 준비했어요. 우와! 너무 좋아요. 여름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오. 너무 잘 썼어요. 무슨 일이고? 너무 잘 썼으니까 제가 위에다가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그거예요? 멜로디 이름 새긴 도장이에요. 진짜요? 네. 어, 리에요? 네. 우와. 아니 열면 이렇게. 우와, 선생님, 저 울어요. 우와, 저 진짜 한국에서 네. 진짜 가장 갖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드나요? 역시 우리는 잘 맞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도장 찍는 거 한번 우와. 보여드릴게요. 완성됐어요. 휴휴.
평생 쓸게요. 아, 네네. 결혼할 때도 꼭 착 도전하고 네. 계약할 때도 착착 아, 네. 하고 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날짜 알려져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언어인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한글 운동가로 부른 사람 있더라고요. 만나보실까요? 와,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박사님에 대해서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와, 굉장한 이력은 많으신 분인데요. 예, 저는 국민정을 연구하고 있는 김슬옥입니다.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세종정신으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글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예. 그 인기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 한국 대중문화 K-POP이라고 하는 네. 이게 막 많은 인기를 끌면서 그 노랫말에 담긴 우리 말 자체가 막 부드럽고 아름답고 되게 이 폭이 넓어요. 맞아요. 또 글 쓰는 이 한글이 이 되게 멋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한글, 이 글자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미적 가치, 그리고 누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다움의 가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의 위대함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위대함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알려줄 수 있죠, 당연히. 제 가슴을 보십시오. 네. 이 한글은 이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음 글자든 모음 글자든 이 수직선, 수평선이 한 70, 80%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그라미, 원이에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여지면서 글자가 네모 형태의 어떤 아름다운 글꼴이 되는 거거든요. 직선이야말로 거기에 세종대왕 위대한 평등 정신, 누구나 쉽게 배우라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한글을 쓸 때 약간 테트리스 하는 느낌 많이 나와요. 다 맞추고 있고 그리고 엄청 예뻐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그 테트리스 게임. 제가 봤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이런 표도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28분 만에 요 표를 가지고 한글을 배워서 자기 이름을 쓰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요 요거랑 요거랑 결합하면 여기 그 요 받침까지 붙이면 그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한글을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하게 된 거는 1917년 철도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한국 신문들이 한자를 많이 섞어 썼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을 놔두고 한자를 섞어 쓰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글 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 뭐 이런 걸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세 개나 받게 됐습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진짜 한글을 세종대왕 처음 펴낼 때 그 만든 책, 네. 이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이 책, 이 해례본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이 해례본에 담긴 아름다운 한글 마음, 정신, 세종의 정신, 마음 이런 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한글이 갖고 있는 이 디자인, 네. 글 맵시, 글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 상품과 이 결합시켜서 어떤 한글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파트 1, correct sounds. Preface by Kim Sejong. The speech of our country is different from Chinese and as a result does not coordinate well with written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even if the ignorant masses have something to say,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unable to express it in writing. Fighting this pitiful, I have created new 28 letters, no more than to make it convenient for all people to easily learn and use them in their daily life. 와! 아, 뜻이 뭐 가슴에 다가오나요? 네. 예. 굉장히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시민들에게 더 편하게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도 만든 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재윤다님 마음을 금방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어떤 우리 한글 알파벳, 네. 한글 문자의 진짜 특징을 금방 이해하셨는데요.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박사님 덕분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게 된지 알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근데 이 멜로디 양을 만나니까 그 세윤당의 둘째 딸이 있었어요. 이 정의공개 환생이 우리 멜로디 선생님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우리 한국어 한글에 관한 관심과 열정 이런 걸로 봐서 환생하신 것 같아. 저도 전 세계 한국인인 것 같아요. 와, 맞아. 자, 오늘 한글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아, 그 덕분에 한글의 위대함 그리고 매력은 많이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한글의 매력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전 오늘 한글에 완전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글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